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셋 준비를 맡고 있는 조교 강민규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셋 구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번 시간에 교수님께서 안내하신 대로 데이터 쉐어링 어그리먼트에 모두 사인업을 하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 데이터셋을 받아보실 준비가 완료가 된 것이고요. 이제 데이터는 vessel AI 서버를 통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서버 마스터에 있는 이 데이터 세트를 모두 로컬로 모두 옮겨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그 서버 마스터에 있는 데이터들을 로컬로 옮기지 않고 그냥 마스터에 놓고 쓰게 되면 마스터가 죽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로컬로 데이터 세트를 모두 카피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데이터 셋을 보시면 트레이닝 데이터 셋, 리더보드를 위한 데이터 셋, 그리고 이밸류에이션을 위한 데이터셋, 테스트 데이터셋 이렇게 세 종류의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407명의 MRI 데이터셋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의 데이터 안에 16슬라이스의 MRI 이미지 데이터가 있으니 저희는 이제 6000장에서 7000장 정도의 학습 이미지 데이터가 있는 셈입니다. 이 데이터셋에는 인풋 데이터로 LGS 이미지, 그래파 리컨스트럭티브 이미지, 그리고 멀티채널 키스페이스 데이터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저희의 타겟 데이터로는 엘리어싱 프리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엘리어스드 이미지는 빠른 MRI 촬영으로 인해 얻어진 이미지이고 오른쪽 위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저희의 타겟 이미지인 엘리어싱 프리 이미지에 비해서 확실히 부정확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파 리컨스트럭티드 이미지는 간단히 말하자면 어떤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이 엘리어스 이미지를 향상시킨 이미지이고 이 오른쪽 가운데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이게 그래파 리컨스트럭티드 이미지인데 엘리어스 이미지에 비해서 많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엘리어싱 프리 이미지에 비해서는 노이즈가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타겟 이미지에 가깝게 만드셔야 합니다. 이제 멀티채널 키스페이스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는 MRI 이미지의 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를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하고 가운데를 384 by 384로 크로핑한 데이터가 이제 저희가 드린 이미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만약에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이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파 리컨스트럭티드 이미지 또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래파 1, 2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 멀티채널 K-스페이스 데이터가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이미지 데이터셋과는 성격이 매우 다르죠. 그래서 K-스페이스 데이터와 이미지 데이터의 폴더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필요하신 분은 가져다가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K-스페이스 데이터셋의 크기가 매우 커서 따로 분리하여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제 참고로 K-스페이스 데이터셋을 인풋 이미지로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같이 들어있는 마스크를 곱해주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MRI 촬영을 빠르게 하는 것이 바로 K-스페이스 데이터셋의 일부를 촬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 MRI 촬영이 빨라진 것이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아, 그러니까 몇몇의 K-스페이스 데이터를 얻지 않는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마스크를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풋 이미지로 이 K-스페이스 데이터를 사용하실 때에는 이 마스크를 반드시 곱해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원본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가는 것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학습은 굉장히 잘될수 있어도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모델이 하지 않은 그런 모델이 되게 돼요. 작년과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작년에는 이 MRI 데이터셋을 찍는 속도를 4배 높여주는 팩터 4의 마스크를 사용했는데 올해에는 촬영 속도를 5배 빠르게 해주는 팩터 5의 마스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중요한 것인데 반드시 저희가 드린 데이터셋을 가지고만 트레이닝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보고 해당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서 얻어질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면 아마 실격에 당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가 드린 데이터세트가 조그만 트레이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리더보드를 위한 테스트 데이터셋은 50명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고 구성은 위와 같습니다. 다만 이 데이터로 학습을 하시면 안 되고 리더보드용으로만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이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하시게 되면 리더보드 결과는 아주 높게 나온다고 해도 저희가 나중에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그러니까 파이널 이밸류에이션을 위한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검증을 할 것이기 때문에 리더보드용 데이터셋은 리더보드를 위해서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저희 파이널 이밸류에이션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이제 어떠한 정보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검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정보도 드리지 않는 것이고 이걸 활용하여 평가를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가 추가 데이터를 나눠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나눠드릴 이 데이터를 받아서 학습하는 데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피 챌린지.